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개그동아리 상계동에서 오늘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제품. 스트립 치즈. 스트립 치즈. 자, 이름만 들으면 뭔가 음식인 것 같죠? 스트립 치즈니까. 되게 생긴 게 나초칩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자만 보면 되게 나초 소스. 네, 뭔가 이렇게 과자랑 뭔가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셀프 왁싱 전용 왁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 혼자서 네. 왁싱을 하는 건데 혼자서 다들 왁싱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왁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왁싱 샵 같은 데를 가면은 저 상담까지는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의 뭐 경험담? 하면 그러면 털이 남아있는 거 아니면 조금 아예 싹? 아예 레이저 시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레이저 시술은 그 레이저 제모고 네. 왁싱으로 이제 샵? 왁싱샵이 요즘 많잖아요. 엄청 좋아가지고 받아본 친구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랑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없어? 뭐가요? 아니 근데 목욕탕에서 설만 있더라고. 목욕탕에 왁싱 샵이 있어요? 아니 뭐 왁싱을 한 친구랑 목욕탕 갔는데 이제 귀 좀 파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멀리 있어서 왔어요. 멀리 있어서. 그럼 다들 경험은 일단 없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없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일단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셀프 전용 제모 왁스 100ml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네. 미리 꺼내놓은 거예요. 신속한 리뷰를 위해. 죄송합니다. 왁스가 녹은 치즈처럼 잘 녹았다면 스패출러로 떠서 중요합니다. 털이 난 방향으로 발라줘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면도할 때랑 달라요. 면도는 정방향으로 한 번 한 다음에 역방향으로 가죠. 근데 왁스 제품을 바를 때에는 정방향으로만. 정방향으로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피부가 혹시라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사용 방법도 해야.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은 그럴 일은 확연히 적어진다. 근데 또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거 사용법 안 읽고 이거 무작정 한 사람도 있어요. 얘 같은 사용 방법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아, 저희 이제 털개의 대부. 그쵸. 한번 털개의 대마왕.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털개. 그쵸. 근데 털개라는 말이 있어요? 털개, 그거잖아요. 갑각류. 네. 와, 근데 진짜. 아시네요. 자, 쭉 한 다음에 쓸어 내리시면 쭉 되죠. 하고 네. 뜨거워요. 뜨끈뜨끈해요. 네. 뜨끈뜨끈해요. 자, 그럼 근데 빨리 해야 돼요. 굳기 때문에 빠르게 쓸어 내려줘야 됩니다. 자, 쓰. 한 번 더 쓰. 백종원 쓰. 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약간 보통 다른. 달려라 머리. 네, 바로 이제 바로. 매끄러운 면을 찾아서. 네. 자, 그리고 다리 밑에 잡아주면 좋대요. 더 좋대요. 네. 자, 이제 빗쪽 쭉 밀어주면 돼요. 나라초 오른쪽 뜨끈뜨끈하게. 아, 안돼. 자, 아 저희랑 약간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야, 더 기대가 됩니다.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혹시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요? 털 뽑는 고통? 털 뽑는 고통은 느껴본 적 없어요. 최근에 인터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떼야 돼요. 빨리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 하나, 둘, 셋. 오! 와! 와! 야! 와! 와! 아! 근데 진짜 신기해. 진짜. 근데 많다. 진짜 많다. 머리카락 아니에요, 그 정도면? 진짜 나도 신기해. 나도 이런 걸 처음 봐. 근데 지금 미백 효과가 있긴 있다. 나 확실한 원래 하얀 건데 이런 털에 가려진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효과가 입증됐어요, 지금. 진짜. 확실한 효과 입증됐어. 와, 이거는 진짜 효과가 있네요. 계속 만지게 되네요. 혹시 털 많으신데 아파요? 네. 아플 겨를이 없어요. 맞아. 진짜 신기해요. 순식간이어서. 뽑는 순식간은 뭔가 이러는데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맞아. 소리를 지르게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진짜 말하면은 안 아프진 않아.
맞아 맞아. 그쵸 그쵸. 맞아. 근데 순간 되게 순간이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맞아 맞아요. 이러면서 더 아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 아무튼 너무 정리조예요 우리 정리조. 아 예. 자 정리를 하면 스트립치즈 너무 너무 간편하고 편리하고 재미까지 3요소를 고루고루 갖춘 최고의 왁싱 제품이 아닌가. 맞아요. 왁싱이란 게 정말 편리하게 간단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이번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이게 진짜 편의점에서 보급되는 그날까지 스트립치즈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입에 바른 말 아니에요? 아 진짜요? 우리 지금 여기서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이거 명절날 사갈 겁니다. 명절날 왜 사가? 저는 이제 명절날 스팸 대신에 스트립치즈를 뭔데 이렇게? 뭐? 햄, 햄이요 햄. 아 스팸 대신에 스트립치즈를 하나씩 손에 쥐어드리면 조카들 나중에 나중에? 네. 아. 조카들 이제 친척들 세뱃돈 대신 유통기한이 3년 정도 돼요. 오, 그렇게 길어요? 네, 제가 아까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 맞아요. 아, 메이드 인 코리아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역시 우리나라 걸 써야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명절날 뵙겠습니다.